안녕하세요. 자다입니다. 피디님, 네. 오늘은 이제 뭘 물어보시려고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2023년 개미년 용띠 운세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2000년생 경진생인데 2023년의 개미년에는 운세가 어떤가요? 경진생들은 타고난 재주가 아주 많아요. 경진생들은 이제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빨리빨리 뭘 어떻게 취업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꼼꼼하게 잘 살펴서 취업 준비를 하셔서 가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요. 또 이제 묵는 삶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뭔가 또 이렇게 풀린 것도 있고 안 풀릴 것도 있고 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조금 이렇게 답답하게 또 속끓이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경지생들이 또 이제 장점이 무엇이냐면은 구변술이 좋아서 수시 응변으로다가 잘 대처해 나가는 그런 또 재주와 능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지생들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잘 대처를 해나가는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수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사회생활을 하려고 또 준비를 하는 과정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천천히 꼼꼼하게 준비만 잘 해나가신다면 현대라고 하더라도 나쁜 것보다 좋은 일들이 더 많을 것으로 다 보여집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 1988년 무진생 용띠는 2023년에는 어떤가요? 무진생들은 개미년에는 묵는 삼재인데요. 이분들은 목성에서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그런 격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굉장히 대기랍니다. 또이 무진생들이 내년에 2023년도 2월달이 윤달인데요. 윤달에는 이장이나 뭐 화장, 뭐 자연장 이런 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무진생들이 혹시 그런 거를 뭐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장이나 화장 이런 거를 하셔도 아주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주의할 점은 이사를 하시려고 또 계획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방위는 서쪽이나 북쪽만 피하신다라면은 아주 나쁘지는 않아요. 또 결혼을 그동안에 못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결혼의 운도 들어오기 때문에 결혼 문제도 잘 해결될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갓집만 조금 조심한다 그러면 2023년도 개면년에는 아주 나쁨보다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 48살 되는 1976년생 병진생 용띠는 개면년에는 운세는 괜찮은가요? 병진생들 2023년도 운세는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관제나 구설이나 망신수나 손재수 이런 게 많이 따르기 때문에 어쩜 법적으로 어떤 소송 문제가 또 제기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사람들의 어떤 관계에서 구설수나 망신수가 끼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잘 염두해 주시고 조심조심해서 피해서 가셔야 되는 운이고요. 또 2월 달이나 3월 달에는 병액이 또 나를 또 치고 들어오는 운이기 때문에 질병이라든지 건강에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그런 운세입니다. 음력으로 4월 달에는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좋아지는 그런 운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안 풀리고 답답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상반기는 경거망동하지 않게끔 잘 이렇게 헤쳐나가시고 하반기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여지니까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있다면 잘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다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1964년생 갑진생 용띠는 개미년의 운세가 괜찮은가요? 갑진생들 2023년도 개묘년의 운세는 굉장히 불길한 운세입니다. 똑같은 용띠래도 64년생 갑진생의 용띠들이 2023년대는 각별히 조심을 하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무엇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관제가 잘 따르고 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사고수도 잘 따르게 되고 구설수, 망신수도 따르게 되고 또 뭔가 재테크라든지 이런 걸 하시면 안 됩니다. 뭔가 또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있으면은 차후로 미루고 진행을 하셔야지 성급한 마음으로 하시다 보면은 그게 오히려 불그레 운세로다가 변하기 때문에 올해는 어떠한 일을 좀 진행한다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뒤로 밀어서 내년으로 다 밀어가는 게 올해는 좋을 것으로 다 보여지고요. 또 갑진생 운세들은 묵는 삼재에 그동안에 내가 차곡차곡 검소하게 좀 금전을 모았던 거
또 그동안에 차곡차곡 내가 명예를 또 얻고 살았던 분들 2023년도에는 각별히 조심을 또 해야 됩니다. 또 사기 운도 있기 때문에 믿지 말아야 될 사람 잘못 믿게 되면 또 사기를 당하는 운세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정말로 각별히 조심해야 될 거는 또 상가집을 안 가셔야 됩니다. 상가집을 다녀오시게 되면은 선한 귀신들이라든지 무탈 귀신들이 가만히 있어도 따라붙는 그런 운세이기 때문에 건강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많지만은 금전도 함부로 재테크를 한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상가집은 더더욱 안 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다 보여집니다. 아, 그러면 1952년 임진생 용띠는 어떤가요? 1952년생 임진생 용띠 몇 살인지 아세요? 알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네. 물어보시는 거예요? 모르시죠? 72세 아닌가요? 금방 센스 있으시네. 네. 에, 2024년도 임진생 용띠는요. 그렇게 보면 그다지 나쁘지는 않아요. 이제 나이가 또 있다 보니까 폐나 호흡기라든지 이런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으로 다 보여지는데요. 이런 분들은 원흡기만 조심하시고 또 이제 어디를 출행을 하실 때 넘어지시거나 또 이런 부분들만 잘 조심한다면은 그다지 그렇게 크게 나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3년도 개묘년에 이제 운세를 좀 봤는데요. 삼자라고 하면은 굉장히들 많이 긴장들 하시고 또 무엇을 하고 싶어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생일에 따라서 또 복삼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흉삼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생일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 건 참고로만 하시고 2023년도에는 보편적으로 용띠생들 나쁜 것보다 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건강이라든지 관제 소송만 조금 조심하시고 그 나쁜 기운이 붙는 상가집이나 장례식장만 조금 조심한다면은 또 얼마든지 좀 헤쳐나가고 또 좋은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힘내시고 그동안에 안 풀려서 답답하신 분들 용기를 내시고 대박나시는 일들이 많이 있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추운 날씨에 건강도 조심하시고 제 유튜브 좀 많이 잘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